슬라이스하고 무선으로 전송. 그러면 잠시 후 프린터에서 출력이 시작됩니다. 무선 전송을 가능케 한 것은 이 작은 봉지 안에 들어있는 와이파이 모듈입니다. ESP8266 칩셋을 내장하고 있는 이 모듈은 MKS 로빈 보드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S20이나 사파이어 프로 같은 프린터에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모듈 장착을 위해 프린터에 전원을 뺀 후 보드를 개방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CS20 프린터는 하판에 십자 나사 4개를 풀면 보드가 나옵니다. LCD 케이블을 살짝 제치면 와이파이 모듈 소켓이 나오는데 8개의 다리 꼽는 데가 양쪽에 있습니다. 방향을 잘 맞춰 정확한 위치에 꼽아줍니다. 와이파이 안테나가 보드 바깥으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덮개를 덮어주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전원을 올려 와이파이가 제대로 잡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전까지 아무 반응이 없던 세팅 메뉴의 와이파이 아이콘을 누르니 뭔가 바뀌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저희 집 공유기 와이파이가 잡히네요. 신기합니다. 다음으로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놓고 노란 화면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와이파이 연결이 성공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IP가 부여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IP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큐라 설정을 해볼까요? 큐라에서는 딱 한 가지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셔서 MKS 와이파이 플러그인을 찾아 설치해 주시는 겁니다. 설치를 클릭하고 동의를 누른 후 큐라를 껐다 켜면 준비는 끝납니다. 큐라를 다시 실행시키고 나서 간단한 큐브 모형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프린터 관리로 들어가서 새롭게 나타난 버튼인 MKS 와이파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른 후 앞서 기억하고 있던 IP를 넣어줍니다. 컴퓨터와 프린터가 동일 와이파이에 있으면 커넥트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커넥트를 눌러 출력 버튼의 메뉴가 바뀌면 연결에 성공한 것입니다. 이제 무선 출력을 진행해 볼까요? 슬라이싱을 해준 후 앞서 활성화된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G코드 파일 이름이 너무 길다며 줄여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짧게 줄이고 Yes를 선택하니 파일 전송이 시작됩니다. 전송 속도는 약 100kbps 정도 나왔는데 옥토 프린터보다는 좀 느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니 출력 파일 미리 보기가 깨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30분도 안 걸렸는데 이 미리 보기 화면을 정상으로 만드는데 3-4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삽질을 하지 않으시도록 해결 방법을 여기서 공유드립니다. 먼저 큐라 메뉴의 도움말에서 환경 설정 폴더 보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위 폴더에서 플러그인 폴더를 찾고 MKS 와이파이 플러그인으로 차례로 들어갑니다. 뭔가 복잡한 이름의 파일들이 10여 개 나오는데 이 중 두 개의 파일을 메모장 같은 곳에서 엽니다. 첫 번째 파일은 saveoutputdevice.py입니다. 여기서 찾기를 이용해 S 이미지를 검색합니다. 미리 보기가 깨져서 나오시는 분은 이 앞에 값이 50,50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100,100으로 바꿔줍니다. 나머지 또 하나의 파일은 mks-output-device.py 파일인데요. 여기서도 찾기를 이용해 S 이미지를 검색하고 50,50을 100,100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저장하고 큐라를 재실행하시면 완성입니다. 다시 한번 출력을 시켜볼까요? 전송 속도를 느끼게 해드리기 위해 리얼타임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큐브는 파일이 크지 않아 빨리 진행이 되었습니다. 10메가 정도의 G코드 파일은 전송에 대략 2분가량 걸립니다. 큐라의 모니터 탭에서 온도 상태를 확인하고 노즐 위치를 조종하거나 출력 퍼즈 등을 걸 수 있었습니다. 출력도 아주 잘 되고요. 여기까지가 무선 출력을 가능케 하는 와이파이 모듈 장착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